반갑습니다. 지금 소개할 차가 레스턴 스포츠 2020년 5월 13만 키로 디 트렁크 교환입니다. 디 트렁크 교환. 요거 찍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거 다시 올려서 다시 상품 안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차안 팔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오늘 한번 다시 올리는 거고 열심히 하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. 요거 이제 상품 설명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지고 요 상태로 해서 설명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차는 재고차다 보니까 특별 할인가로 그냥 팍팍 그냥 깎아가지고 싸게 손절 칩니다. 손절차야. 손절 치면서 한다는 거 여기까지 넘어갈게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소개할 차가 렉스턴 스포츠. 렉스턴 스포츠 2.2 프레스티지 2020년 5월 12만 9천 km 트렁크 단순 교환 트렁크 단순 교환입니다. 주행 거리는 뭐 적당히 뛰었어요. 13만 정도 되니까 바디하고 이런 거 깨끗합니다. 차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재고가 된 차거든요. 그래서 급하게 좀 싸게 팔려고 내는 매물이어서 눈물을 머금고 할인가로 그냥 최대한 빨리 정리한다는 거. 외형이나 이런 거 깨끗해요.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내비를 직접 장착했다는 거. 안에 깨끗하죠. 오늘 또차 한번 닦았어요. 내비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달아놨어요. 내비하고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한번 쫙쫙 돌려보면서 밑에까지 짐볼로 하는 건 아니고요. 손으로 그냥 좀 오래됐습니다. 제가 손 떨림 같은 거 보정하고 하면 뭐 짐볼 없어도 뭐 충분히 뭐 흔들려서 이제 접이 그다음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향기 솔솔. 향기 한번 더. 보이시죠? 주행거리. 짠짜라잔. 주행거리.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거. 이렇게. 후방카메라도 확인하고.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죠?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. 키 2개라는 거 일부러 크게 이제 트렁크만 트렁크 D 판넬 교환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처음에 이제 하부도 하이패스 보이시죠?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도 좀 확인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해가지고 넘기겠습니다. 하체를 한번 쭉 올려가지고 깨끗하게 뭐흙 없죠 아래 진흙이나 뭐산 타고 뭐 이런 차는 아니에요. 깨끗하게 도시에서 뛰었다는 차 프레임 자체가 튼튼하니까 쌍용차가. 그리고 이렇게 함을 벤 이런 식으로 나온 차는 쌍용차밖에 없으니까 제일 무난합니다. 차는 세금 저렴하고 상태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20년식을 산다는 거. 하체 깨끗하죠? 하체 튼튼입니다. 하체 튼튼. 제가 옆으로 한번 쫙 돌려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옆으로 쭉 갑니다. 그래서 하체발이 하체 튼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는 거. 깔끔하게 깔끔한 딜러 착해요. 착한 딜러 양현우와 함께라면 타이어 싱싱. 이털 있는 거 보세요, 털. 와,
신차 타이어입니다, 거의. 깨끗하죠, 차가. 이렇게 인사하는